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프라이플라넷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 산 레이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했습니다. 산이나 계곡, 그리고 강계 등을 나갈 때 아무래도 그곳에 사는 동물이나 곤충들로 하여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에 대한 목적도 있고요. 또 직접적으로 모래에 들어가서 하는 낚시다 보니까 이 웨이더라고 하는 게 체온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줘요. 여름이야 그냥 반바지 입고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봄과 가을 시즌에는 이 웨이더를 입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찬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. 플라이 낚시가 이 물속에서 하는 낚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웨이더가 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웨이더를 제조하는 업체는 매우 다양합니다. 특히 미국에서 많이 제조를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아쿠아지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미국에서는 심스나 오비스, 파타고니아, 필슨 등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웨이더 제조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. 심스 같은 경우에는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. 고어텍스 원단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방수력과 투습력, 몸을 이제 한기로부터 보호해주고 또한 체내에서 발생되는 열이라던가 땀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배출이 정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아, 이거 마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홈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돈 내고 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심스에서는 일본의 방수 원단 제조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토레이 원단과 그리고 이 고어텍스 원단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어텍스 원단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이게 굉장히 비싸요.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 구입한 것은 86만원짜리입니다. 과거에 제가 입었던 이 G3 모델은 76만원 주고 구입했어요. 한 1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한 편이죠. 그 가격의 상승한 원인은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요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많이 비싸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거는 2016년에 제가 처음 개봉을 해서 입었던 웨이더입니다. 굉장히 많이 낡았죠.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입었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졌어요. 굉장히 튼튼합니다. 특히 이제 이 심스 G3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바지가 매우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스토킹 폿도 굉장히 디테일하고요. 그런데 과거의 이 G3 모델과 다르게 현재의 G3 모델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 엉덩이 부분이 있습니다. 원래는 2022년 버전의 그 새로운 G3 모델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제가 구입 버튼을 누르고 배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 이게 방금 전에 마지막 한 제품이 판매됐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. 2021 버전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. 딱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든 겁니다. 제가 예전에는 이 웨이더를 구입할 때는 플라이샵을 통해서 많이 구입했었어요. 그런데 이 대전에 위치한 오리진 루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. 아는 동생이 이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배송도 빠르고요. 또 AS 또한 확실하다고 합니다. 이제 이 웨이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게 중요한 면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면들을 플라이 쪽에서는 그걸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. 저는 그래서 이 안쪽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폈던 게 있었고요. 꼭 뒤집어 말려야 되고 또 말린 다음에 겉면도 같이 말려줘야 되고 그늘에서 말려줘야 된다.
벨트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벨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는 이게 좀 얇아요. 얇은데 지금 새로 나온 거는 두껍고 아주 단단하게 허리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너무 넓은 편이 있었는데 좀 타이트하게 좀 자리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가슴 주머니가 많이 바뀌었어요. 예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크가 없어요. 근데 새로운 건 여기 자크가 있어서 따로 보관은 자크를 열어서 들어갈 수 있고요. 이게 분리됩니다.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분리가 되고 또 이렇게 자크를 닫으면 여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겠죠. 근데 예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물이 들어옵니다. 토킹톡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 비슷하고요. 심스 제품이 미국에서 직구로 사시게 되면 미국 사이즈의 M 사이즈랑 우리나라 사이즈의 L 사이즈랑 같다고 대부분 이야기해요. M 사이즈를 사셔가지고 나는 L 사이즈 체형인데 M 사이즈 사셔가지고 그 체형보다 더 넘게 사이즈가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J가 붙은 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떤 샵들 보면은 뭐 그 미국 것을 그대로 직구해서 들여다가 파는 경우가 있어요. 절대 그거 사시면은 조금 사이즈 미스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. 물론 입어보고 다시 환불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좀 귀찮잖아요. 그러니까 J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라는 거. 근데 그 J 사이즈가 뭐냐? 뭐 J가 아시안 핏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J라고 하는 거는 저팬 사이즈의 기준에 맞는 그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동양에서 플라이 낚시나 루어 낚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. 그리고 수요 또한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심스에서 이 아시안을 겨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본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으로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해서 J를 붙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 생각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J 사이즈 그러니까 J 만약에 95를 입으신다 그러면 JM을 구입하시면 되고 평소에 내가 100 사이즈를 입는다면 JL 사이즈 그리고 105나 110을 입는다면 JXL을 사시면 돼요. 구입하시면 된다는 거. 앞으로 이제 이것을 입고서 뭐 이거 지금 G3 7년 정도 입었으니까 그 입은 횟수만큼 저도 이것을 한 7년 정도 입겠죠. 7년이 지나면 제 나이도 어느덧 뭐 한 50이 될 거고 50이 되면 플라이 과연 제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지금 현재 제가 이제 9년 차 2013년부터 플라이 낚시 시작해서 약 10년 차 정도에 들어간 플라이 피셔로서 앞으로 7년, 17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가 돼 있을까 참 궁금해지고요.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할 수가 있을까 그 점도 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. 네, 이상 플라이셨고요. 여러분들 이 웨이더 구입하실 때 제 평균 체구 173에 80kg 정도 되는 체구는 JL 사이즈 구입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동양인의 한국 사람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딱 맞고 좋아요.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발이 기존 거보다 약간 커요.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소재 참 좋고 아주 좋습니다. 이상 플라이 플라이셨습니다.